최근 부산의 상수원인 낙동강 하류 물금 메리 취수장과 화명 덕산 정수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양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매일 먹는 수돗물이다 보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부산시 맑은물 정책과 이건표 주무관과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맑은 물 정책과에 근무하는 이건표 전문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부산 수돗물에서 검출된 미량의 화학 물질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물질입니까? 과브라 옥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네. 요 과브라 옥탄산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 세 번째로 분류하고 있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주로 그 코팅 재료, 프라이팬이나 이런 코팅 재료로 쓰이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조금 이렇게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물질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검출된 적이 있고요. 조금씩 저희들 발수 포장재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에 발수 포장재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 등에서 뭐 세탁한 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하수 처리장에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부라 옥탄산이 검출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원인은 중상류의 하수 처리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배출되고 있는 물질들과 네. 그다음에 비가 안 와서 농도가 짙어져서 비가 안 오면 강수량이 적어지니까 예. 강에 그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들이 오염물질들이 농도가 짙어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인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인체에 무해한 농도라고는 하지만 미량의 화학 물질이 계속해서 검출이 되는 만큼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활성탄으로 처리가 조금 가능한데, 활성탄이 정수장에서 오래되면 이 처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성탄 교체 주기를 조금 바꾸고,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을 1년마다 바꾼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 이제 막을 통해서 나노 여과막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아예 걸러버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의 경우는 취수장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낙동강 하류 국가 수질 안전센터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국가수질안전센터는 지금 외관 지역에 한 군데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가 설치해서 운영 중인 곳인데요. 이게 낙동 하류까지를 전부 다 들여다보는 그런 안전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네. 하나 더 설치해달라 그렇게 건의해서 지금 우리 그 메리치수장, 물금치수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미량 유해 물질이라든지 그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네. 부산시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난강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수원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뭐잘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성사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낙동 하류 물뿐만이 아니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취수원을 좀 옮겨서 위에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산시의 그 신뢰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맑은 물,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맑은 물 정책과 이건표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